있습니다. 조명 9개 전원을 켭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코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코트야, 오늘 봄 미쳤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썸네일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어제 풀 영상이 오늘의 방송을 예고해서 그랬을까요? 이야, 공지를 써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캠 키기 전에 보통은 700명 정도 되면 약간 불안하고 800명 정도 딱 차 있으면은 그때선 조금 체면이 서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1300분께서 이렇게 미리 모여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예예. 예, 예. 그럼 빨리 와주지 그랬어. 아, 예. 그래도 언제까지 차나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녹방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반갑습니다. 이야, 좋네. 예. 반갑습니다. 흉가 오늘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사실 오늘 흉가 방송이 그 인성라이더를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예, 컨텐츠 사물함에서 꺼내와서 오랜만에 인성라이더를 했었는데 그때 벌칙이, 예, 그 이번 주 금요일, 네, 오늘, 예, 오늘 이제 그 흉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벌칙을 걸었는데, 예, 벌칙이 돼서 이렇게 또 오늘, 예, 게스트 여성 BJ분 세 분을 모아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예, 또 흉가로 한번 떠나보는 그런 시간을, 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키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만고님 고맙습니다. 부검 좀. 부검 쪽지 보내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희윤의 별빛님, 밤별님, 네, 밤별님 너무 감사드려요. 통큰 팬가 정말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좀 희윤의 방송이랑은 좀 이게 그래도 그게 되네요. 오고 가고 하는 그 무역이 되네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합방하고 그러면은 그쪽 팬분들이 잘 안 오세요. 예. 네. 네, 희우님 방은 참 그런 게 있네요. 예, 인사되네. 예. 아이, 반갑습니다. 자, 일단 떠나는 건요, 1시쯤에 떠날 거예요. 1시쯤에, 예, 어쩔 산타페 타고 바로 출발할 겁니다. 코트야, 게스트 예. 왔어요? 예, 이제 방금 이제 그 최종 게스트 분까지 해가지고 세 분이 다 이제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라궁에 세 명의, 예, 우리 또 여성 BJ분들이 또 이렇게 와줬어요. 예. 어제 좀 급하게 섭외를 했었죠. 예. 그분과 또 쭈루리? 예. 예. 쭈루리님, 그리고 주이유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닉네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랄프가 섭외했고요. 자, 아무튼 오늘 뭐 흉가 방송을 코트야. 진짜 또 1년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또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활동량이 미쳤다고? 쭈루리님이 왜? 코트야. 분내다. 분내가 난다. 분내가 난다. 야, 정말 분내 좋다. 씨발.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합방을 자주 해줘야 되고,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 솔방에서 나오는 최고 시청자 수를 뛰어넘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항상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예. 제 개인 솔방이 좀 더 뭔가 더 풍도 그렇고 뭔가 방송적으로 더 이렇게 잘 된다면 정말, 예, 게스트 방송이 조금 항상 이렇게 기대치보다 좀 낮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언제 한번 그걸 또 깨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트야. 코왕이시여? 오늘 안전 운전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야. 분해 진행시켜. 아, 운전이요? 아, 운전 랄프가 하죠. 사장 게스트 모셔놓고 뽑기는 그렇지. 바로 킬게요, 형님. 형님, 어제 또 수염 전법으로 눈을 열고 코를 열고 입을 열고 수염 올리면서 양쪽 사이드 수염, 왼쪽 수염, 오른쪽 수염 올라가는 턱 라인에서 두 개 제가 뽑아드렸지 않습니까, 형님? 예? 와, 우리 형님께서 5,050개를. 야,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좀 빠르게 좀 뽑아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 이 50개를 먼저 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이 중에서 50개 제가 찾아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형님. 아... 코트야 빠르게 가.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수염 연결시킵시다. 랄프씨 수염 두 개. 예, 수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수염 연결 시작. 턱수염인가요? 코수염인가요? 아이, 코 연결시켜야죠. 턱수염도 연결시켜주세요. 아하. 코트야 용잠 전했다. 눈썹 가죠? 1, 2, 3, 4 그리고 7, 8, 9, 10. 아하, 이거 안 돼. 가만 있어 보자. 잠, 형님 저기 4일부터 44까지 뚫고요. 47부터 50까지 뚫어볼게요. 형님 접니다. 저예요. 몇 개 만에 뚫었죠? 28개 만에 한 개 또 야무지게 또 뽑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2개가 남았겠죠? 입부터 열어볼게요. 열어주세요. 입 8개 안 되죠? 네. 그렇죠, 형님! 그 저기 입에 보였습니다. 예, 바로 이거죠. 오늘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자, 몇 개 남았죠? 14개 남았습니다. 14개 한번 뚫어볼게요. 14개. 아쉽다, 욕하고 싶었는데. 아, 형님 이 뽑기는 하루에 딱 한 번만 하십시오, 형님. 예? 자, 코 열어보세요, 코. 8개 남았습니다. 8개. 눈썹 열어주세요. 1, 2, 3, 4 말하는 거죠? 아니죠. 오른쪽 눈썹, 6, 7, 8, 9. 4개 남았습니다. 1, 2, 3, 4요. 컷. 그래도 50개 중에 2개 뽑았으면 야무지게 잘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예, 10개 정도 이득이네요. 예. 지금 파워 형님이 보유하신 게 11개입니다. 형님 지금 뽑기 이제 뽑기권 아니 그 저 뽑기권이 이건 기회야. 예예예. 11개 지금 갖고 계세요. 11개. 예. 해외여행까지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은 그 관심 없으시다 그랬지? 약발방. 그 약발방에다가 3번 쓰시면 되겠네. 고독한 승부 40번. 와. 야, 자라맘님 한 번에 뽑아버리셨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2개 뽑혔고요. 자, 저기 1시에 출발할 겁니다. 1시에 출발을 할 거고요. 1년 만이죠? 1년 만에 이렇게 또 휴가를 가게 됐는데 제가 조금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 조금 오늘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랄프한테 살짝 너무 궁금해 갖고 좀 넌지시 좀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그 악명 높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곳 자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또 잠도 요즘 많이 못 자고 그래가지고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헛것을 볼 확률이 높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약간 예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은 그 이야기꽃 피우고 있네? 들려요 여러분들? 예. 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 대화를 이렇게 저기 크게 하나?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지금 비와요. 여자들은 이게 문제예요. 그 여자들 특유의 공감대 형성. 우리 남자들끼리 앉아 있으면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방송 이제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요즘 좀 힘들죠. 예. 아, 그렇죠. 담배 한 대 피러 가실까요? 이게 남자들의 어떤 그런 관계라면은 여자들끼리는 아, 안녕하세요. 어, 진짜 미인이시다. 아니에요. 아, 진짜 미인이신데 몇 살이세요? 이러면서 여자들끼리는 좀 그런 그 기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튼 예, 무튼 자, 오프닝 토크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좀 이제 게스트분이랑 좀 이제 얘기들 좀 하고 그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크 좀 그만해라. 근데 이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좀 그 흉가 갤러리 이런 데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귀신이 가장 나오기 좋은 그 시간대,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한 2시쯤부터래요. 2시쯤부터 한 4시 요 사이가 혼령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이 악명 높은 이 흉가에 가서 만약에 이제 귀신이 뭐 어떤 그 제가 그동안 기존에 다녔던 그런 흉가에서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런 걸 느끼게 된다면은 바로 저는 물어볼 거예요. 네. 궤도광님처럼 어떻게 지평자 벽에를 고정하셨죠?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코트야. 형님 또 방에 여자 가둬둔 겁니까? 범죄입니다. 아니요, 랄프 방이에요. 예. 이제 게스트 대기하는 곳은 랄프 방이라서 예. 랄프 방에 있습니다. 랄프 포산. 랄프 방 안에는 분내가 그득하겠죠. 예. 코트야. 귀신 안 믿어도 혼자 들어가긴 무섭지? 저는 귀신을 안 믿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야, 그럼 혼자 들어가 봐. 혼자 해 봐. 아, 혼자 하면 당연히 무섭죠. 그게 그냥 우리 DNA 속에 있는 공포심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포라는 그 감정. 예.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공포 감정을 느끼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네. 모든 동물들은 혼자 저녁에 막 예, 새벽에 숲속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떠돌이 강아지, 떠돌이 코트야. 고양이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걔네들은 그런 미지에 대한 어떤 되고. 그 공포심,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걔네들은 예,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강아지들 막 키우고 그러면은 시골 개들을 이렇게 집에 있고 묶여 있고 그런데 집 지키고 그러잖아. 걔네들은 그런 공포 감정이 없는 거지. 코트야. 라이프씨는 방송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숨을 크게 쉴 건가요? 여자친구인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코트야. 흉가 오늘 가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랄프는 이제 뭐 방에 들어가서 아 이게 아니라 그냥 의자, 예, 의자 냄새.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랄프 지켜줘야겠죠. 예. 아,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들켰나요? 아니요. 예예예. 예, 예. 자, 아무튼 그리고 제가 어제 죄송했어요. 어제 솔직히 노래를 했으면 안 됐는데 약발방 어제 보통이랑 이렇게 진짜 그 좀 설전을 펼치면서 때로는 날이 서게끔, 때로는 이제 유쾌하게끔 좀 그렇게 풀어 나갔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어제. 예. 상당히 약발방이 한 방에 가갖고 1시간 50분 동안의 이 토크가, 예. 나름대로 굉장히 몰입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너무 거기서 힘을 많이 빼다 보니까, 그 다음 콘텐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막 노래한다 그래가지고 노래로 이제 나머지 한 2시간 정도 뻐기면서 그렇게 해놓고 예 컨텐츠 약속을 이제 드렸는데 못 지켰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오늘의 이슈 한 5시간 갈깁시다. 오슈의 날 해가지고 못했던 이슈들을 싹 다 다루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쓱 훑고 지나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조금 많던데요. 그 보통이 나온 유튜브 댓글에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저는 미리 예상을 해서 누가 보면은 우리 남자 몇 명이서 뭐 여자 한 명 괴롭히고 무슨 학대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 갖고 굉장히 예 걱정했다. 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넌지시 던졌는데 웃긴 게 어제 그 풀 영상 댓글에 제욕을 하더라고요. 난 진짜 난 미치겠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스윗한지 모르겠어요. 다 보며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보며들어가지고 뭔가 보뚱이한테 뭔가 이 내적 그 뭐라 해야지 친밀감 이런 게 너무 쌓여가지고 보뚱이 불쌍해. 보뚱이 어떡해. 이러면서 야 코트는 저렇게 아픈 애를 데리고 저렇게 하고 싶을까? 진짜 유튜버라는 게 진짜 BJ라는 게 참 더럽다. 어? 정신적으로 저렇게 약간 좀 아프고 이런 애를 갑자기 뭐 환부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활용하고 그리고 야 코트 보뚱이라는 닉네임 쓰는 코트 방송에 어? 큰손 있잖아. 어쨌건 보뚱이 때문에 코트가 돈을 많이 번 건 사실 아니야? 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본 것만 해도 몇천 개 쏘던데 보뚱이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솔직히 코트 보뚱님이 빨리 닉네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저를 좋아하는 거고 예 그냥 닉네임만 코트 보뚱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지 보뚱이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자꾸 그 기세등등하게 행동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예? 그 코트 보뚱이 때문이야. 닉 좀 바꿔 진짜. 에? 어. 어제 손절했다고. 닉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아. 버퍼 없어요. 버퍼 없습니다. 게스트 언제 나와요? 지금 다 왔나요? 네. 딱 12시. 아직 10분만 더 우리 좀 오프닝 토크하고 그러고 나서 게스트 분 모셔보도록 하죠. 예. 네. 코트야. 분내가 진해진다. 진해져. 킁킁. 코트야.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협이 고마워. 오늘 그리고 말이죠. 오늘 흉가 탐방을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야무진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후라시 갖고 오세요. 난 세상에 후라시가 이렇게 좋은 후라시 처음 봤어. 진짜로.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예. 요 후라시가 얼마지?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엄청 좋더라고 기능이. 불을 한번 여기로 보여줘요. 보세요. 좋다. 완전 광량 개쩔죠. 엄청 잘 나오죠. 요게 흉가 탐방 다니시는 분들의 꿀 저 필수템이래. 이거를 약간 취미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 줘봐. 이 기능 중에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개쩔죠. 다시 불 켜주세요. 아 군대 거야? 코트야. 나딸 지금 되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좀 분위기도 좋고 방송이 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그래서 휴가 마치고 나서 좀 별로였다 하면은 저희는 맥도날드를 갈 거고요. 괜찮았다 하면은 저희는 이제 좀 예 삼겹살집 같은 데 가서 예 쇠주 한 잔 빨겠습니다. 괜찮죠? 예. 아니 요즘 이제 사실 나도 이제 일주일에 요즘 술 먹는 날이 좀 많아져가지고 게스트 방송하다 보니까 예. 뭔 맥도날드야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은 에바야. 아니 근데 상쾌한 먹으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 상쾌한이 무슨 저 효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상쾌한 먹으니까 진짜 괜찮다. 술 먹기 전에 상쾌한 먹고 그러고 나서 술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술 다 먹고 나서 상쾌한 한 번 또 먹고. 상쾌한 물건이요. 이번엔 숙취가 아예 없었어요. 다르더라고 확실히. 지금 다 와 계시고요. 12시 게스트분 예, 이제 저 공개를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내일 성지합 창단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성지합 창단은요. 내일 저기 뭐죠? 이미 슬픈 사랑. 저 정도 바뀌면 귀신 눈 벌 건데. 예. 그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 곡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리메이크 앨범 괜찮은 거 없나? 지금 저 찾 그 해놓은 거 있어요. 해놓은 게 있다.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공개하면 되겠네. 네. 오케이. 아 그리고 저기 코순이 분 중에서 그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화요일마다 쉬시나 봐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다음 다른 날도 조정해 볼 수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인스타그램 그 사진 다섯 장이랑 그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동영상 이제 그 밑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슥 들어가 봤죠. 예. 이쁘시던데요. 진짜 이쁘더라. 모델은 좀 달라. 그러니까 사진으로 사기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모델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이게 좀 있더라고 아우라가. 코순이 중에 이 모델이 있다니. 예.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뭐 격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게스트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요즘 빈도수가 잦아들고 있어요. 예. 근데 뭔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뭐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합방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케미가 좀 잘 맞고 또 하는 그런 이제 역케미 있고 그러면은 예, 제가 뭐 라이딩 방송 하다가도 잠깐 카페 가서 쉬고 있을 때 그때 야 누구 연락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처에 사는 역캠들 역캠 대동여 지도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딩 방송 가가지고 잠깐 카페에서 쉴 때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 빨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로 좀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제가 라이딩 방송 할 때 이렇게 역캠분 잠깐 왔다가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모든 게 라이딩 방송을 위한 초석입니다. 예. 왜 남캠은 안 하냐고.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바리용 인맥. 맞지. 바리용 인맥. 예. 아니 사실 나는 이제 내가 원래 활동하는 이제 그 제 정규 방송 시간에는 제 솔방으로도 충분해요. 예, 제 방송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가끔씩 또 이렇게 또 합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것은 라이딩 방송을 위한 초석이다. 그것도 이제 바이크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으면 뭐 같이 뭐 여행 방송도 다녀와 봐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행 방송 라이딩 방송 한번 해보실래요? 예, 뒤에 타가지고 그냥 뭐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냥 약간 그런 힐링 방송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너무 괜찮은 거 좋아요 이러는데 1박 2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표정이 개 썩어요.
그 너무 그 표정 보는 게 이제 나는 약간 좀 그 구경하는 재미? 예, 표정 구경하는 재미? 예, 일단은 1박 2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라이딩 방송, 게스트 방송 한번 하실래요? 하실 때는 다 좋아하라 해요. 근데 이제 아 1박 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막 예, 썩어 들어가는 그거를 보는 게 이제는 좀 즐겁다. 예. 그 표정 보는 게 재밌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 아 근데 1박 2일을 다녀온다라는 것 자체가 잠방 포함해 가지고 다 이게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아무래도 옷까지도 챙겨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쁜 모습만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여자의 마음 예 뭐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수도 있고 무튼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오늘 흉가 방송 하고요. 토요일 날 또 성지합창단 합니다. 성지합창단 하고 이제 일요일은 아마 그냥 저 혼자 솔방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일요일에서 월요일 이제 11시 켜갖고 6시까지 간 다음에 9시 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3시간 반 후에 청라 CGV 앞에서 뭐였죠 영화?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볼륨 3 예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세 번째 편 지금 굉장히 평이 괜찮아서 요거 또 이렇게 급정무 한번 만들어서 월요일 오전까지 또 방송 이어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몇 명이 오는 건 상관없어요. 이미 지금 제 옆자리 양쪽 사이드는 이미 지금 자리가 구해졌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예. 아이 그때 영화 본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연차 내고 그러고 와요. 맞지 리나야? 예. 이번에는 저 뭐야 내가 팝콘이랑 다 살게. 이번에 재은이 온다 그랬어요. 예, 재은이 어저께 방송 들어왔고 얘기하더라고.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예. 자, 코트야. 팬미팅을 위장한 사심정모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시면 저는 좋아요. 예. 그리고 약간 방송 꺼져 있을 때 카페에서 그냥 그 사실 이번 정모 몇 달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달이었어요. 정말 5달이었습니다. 예. 그나마 두 친구는 영화 보자마자 바로 런 때렸고요. 분위기를 딱 이렇게 보고 런 때렸고, 리나,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두 명, 예. 한 명은 이제 청라에 가까운 데 살고, 예. 이렇게 한 명 부천에서 오고, 예. 20대 초반에 콧박이, 그리고 30대에 콧박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서 이렇게 사각 테이블,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얘기했었는데 오프에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조언도 해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번 달에 제가 이거는 학원은 아니지만 구월동에서 한번 버스킹 한번 해보려고 해요. 버스킹 할 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사람들 많이 몰릴 때 그때 한번 구월동에서 버스킹을 할 겁니다. 예, 이번 달 안에 이제 그것까지만 하게 된다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주말 낮 시간대가 좋겠죠. 맞아 맞아. 계획을 좀 이렇게 한 달치 계획을 좀 이렇게 짜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는 걸로. 구월동에서 어떤 식으로 버스킹 할 거냐면은 그냥 노래만 쳐부르는 게 아니라 멘트도 좀 치고 또 구월동의 그 열기와 구월동의 어떤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코트의 원맨쇼가 되는 거죠. 실내 방송이 아니라 마이크 들고 예, 또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좀 노래 하나 하실 분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노래도 한번 해보고 경품 같은 것도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버스킹 공지가 뜨면은 여러분들 좀 일정 확인해 주시고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분들 있으면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인기피증이 심하더만 이게 아니 대인기피증이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예.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좀 예민해지는 거죠. 뭔지 알죠? 여러분들도 사람 많은데 가봤는데 그 중에서 약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왜 생겼냐면은 월미도 때문에 그래.
월미도에 가면은 이 형광바지 입고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쫄팁은 이 저 똥문신한 시박 새끼들 막 세네 명끼리 모여가지고 막 쌈배 피면서 막 깔깔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 소리 들으면은 전 약간 PTSD 같은 게 와가지고 예 걔네들 때문에 좀 약간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불량해 보이고 껄렁해 보이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아 근데 구월동은 진짜 괜찮았어요 이번에. 버스킹 장비는 안 샀어요. 예, 그건 뭐 저기 대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 다 은비들밖에 없는데요, 뭐. 예, 은비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도와줘 하면은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은비들이 요즘 또 은비들도 크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데 심사위원 같은데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은 그때 뭐 저도 이제 뭐 품앗이로 한번 도와줬던 그걸로 나가서 심사위원 같은 거 한번 하고 그러면 좋죠. 예. 아. 아니 무슨 게스트를 불러놓고 안 부른 날처럼 오프닝을 하냐고. 예 근데 제가 입을 털어야지 이 방송의 주체가 누굽니까. 방송 키자마자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예 뭔가 정리 안 되는 분위기보다는 제가 또 이제 예열을 하고 해야죠. 예 자 아무튼 뭐 이제 게스트분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거 더럽게 말들 많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게스트 세 분을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게스트 세 분을 오늘 흉가 탐방 귀신은 없다. 예. 게스트 세 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거 그냥 저작권 있는 부분 좀 쓸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리를 우리가 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잘 나올 수 있게 좀 앉아 봅시다. 예. 의자가 한 분은 좀 늦게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코치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왔는데요? 저 수원이요. 수원? 아 수원이 멀지. 코트야. 누나 사랑해요. 자 일단은 끝으로 가고. 예 내가 여기로 가고 예 이렇게 해서 세 분 이렇게 쭈루룩 앉을게요. 화면을 보면서 다들 좀 맞춰갖고 좀 예 화면에 잘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가운데 계신 분 이렇게 일부러 모자란 척 하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모자랍니다. 고졸 고졸이에요. 모자랍니다. 저도 고졸인데. 고졸인데. 네. 왜요? 대졸이에요. 연세대 나왔어요. 연세대. 연세대. 네. 아까 침묵하면서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연세대라고. 제가 근데, 나이는 제일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이제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학벌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예. 예. 닥치세요. 예. 예. 자 일단은 채팅창을 이렇게 놓고 세 분 이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자 일단 뭐 예. 자기소개부터 한번 좀 하고 갈까요? 저기 아 저 모르시니까 주희부터 하죠? 제가? 예 제일 저기 흥미가 없으니까 예, 아, 주희 다 아시죠? 네네네 아니 뭐 창은터 나왔어요? 예 저는 나왔죠 이제 왜요?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럴까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아 집이 좀 멀어서 그래요 진짜. 아니 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해요? 예, 네, 아니, 저기 뭐야, 최근에 보니까 그 재방송에 이제 그 저 누구지? 저 누구였냐, 랄프야? 누구야? 그 우탱. 우탱이가 한번 가가지고 크게 뭐 품앗이를 좀 해줬더라고. 맞아요. 그래도 몇 개 받았어요, 우탱이한테? 하루에 그래도 뭐 1,000개, 2,000개씩? 이야. 아이, 그 정도면은, 예. 맛있겠다. 이런 게 바로도 낙수 아니겠습니까? 야, 나도 먹고 싶다. 야, 맛있겠다. 아니, 친구 파이팅 있네. 자, 그래요. 아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은 자 이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쭈루루입니다. 네. 오늘 귀신 다 잡아올게요. 예. 방송을 철구요? 아, 약간 좀 전 느꼈어요. 약간 뭐요? 부천 냄새. 아, 뭐야?
아니에요? 아, 말투나 아니죠.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는 BJ들의 아, 그러니까? 방송하신 지 얼마 됐어요?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어, 예, 예. 그래요. 쭈루리님. 쭈루리님은 내가 예전에 컨텐츠 했었을 때 그때 한번 참여했었어요. 그죠? 네, 백카페에 글 올렸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 약간 그 예전에 어떤 그 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요? 그 뉴스. 그 아, 아니야. 키오스크녀? 어, 키오스크녀. 아, 저도 시바손 이런 기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손님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이번 네. 최근에도 이제 인천이었나 어디였나 그 카페에서 네. 저 여기 흡연 장소 아니에요 했더니 아. 커피 팍 엎어버리고 막 갔던 이렇게 손놈 새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반말하는 손님한테 아주 유쾌하게 반말하지 마세요 막 그랬었나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영상이 좀 떠돌면서 네. 예 그게 한 번에 또 좀 기회였는데 네네네네네. 근데 그걸 방송으로 승화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도 안 나와 있어서 목소리만 있어서. 근데 알바랑 같이 이제 겸하는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방송이랑 키고. 아 방송 키고 알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 방송 키고. 어, 아 요즘 그런 게 많다. 생계형 BJ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직업을 그러니까 BJ라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고민의 순간. 아 내가 이거를 생업으로 가져갈까? 하던 일을 관두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애초에 백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예, 네, 그럴 때가 있죠. 자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 켜놓는 이제 편돌이 뭐 편순이 방송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피순이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그날 돈이 좀 많이 이렇게 벌표상 터지고 그러면은 바로 바로 깎아 사 먹죠. 아 그래요? 네. 아. 네. 저 나머지 키도 다 봤어요. 10월 10일생 융태훈 ISTP 어 연생 87년생 맞죠? ISTP예요? 네 ISTP예요. 나무 위키 다들 보고 오셔야죠. 잠깐만. 나무 위키는 좋은 얘기가 많이 없을 텐데요. 아 예, 예. 내리면서 좀 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쭈루리는 몇 살이에요? 저 24살이에요. 24살. 네. 예. 근데 발음이 원래 그래요? 네. 모자라 24살이에요 이런데. 영기관데 발음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쭈루리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에 계신 분. 아 네 저는 수원에서 온 두콩이라고 합니다. 두콩님. 아 두콩님 반갑습니다. 방송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 예전에 했다가 잠깐 휴방하고 이제 10일차. 아 11차. 네 11차. 어 근데 눈이 되게 그 배우상이시네. 아, 연진이 닮았다는 말이에요. 되게 예뻐. 오. 되게 예쁘세요. 연진? 연, 그 저기 그 더글로리, 더글로리 연진이. 아. 더글로리 연진이. 네, 네. 어. 근데 네. 좀 동그란 연진이. 나 좀 동그란 연진, 살찐 사실 연진이. 저도 이제 맨 이제 끝에 계신 우리 두콩님 같은 경우 랄프가 이렇게 또 섭외를 해줬어요. 아, 네, 맞아요. 뭐 어때? 뭐 게스트 분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 서현진 닮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실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 이모니 씨 아니세요? 이모니요?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다 그랬죠? 10일. 예? 쉬다가 다시 해가지고 네 쉬다가 다시 해가지고 원래 전에 했다가 전에는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전에는 2년 정도 하다가 네 아 그러면은 방송 경력은 꽤나 되네요. 네 좀 됩니다. 왜 쉬셨어요? 왜? 어 그냥 건강 이슈. 건강이 네, 안 좋았어요? 건강 이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어떤 뭐 무릎이 생겨가지고 아 네, 그거 여자들 제거... 그런 거 저기 정기검진 같은 거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자 무릎 때문에 아무튼 좀 다 치유가 됐나요? 네 지금은 건강합니다. 예,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기 그 세 분 저 그 오늘 가는 곳 제가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되게 좀 악명 높은 곳이에요. 네. 난 좀 불안해요. 저도. 나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게 이게 그 내가 사람이 기가 약하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좀 뭔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귀신 안 믿는 타입이긴 한데 네.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귀신 잘 볼 것 같이 생겼는데 어, 귀신 아니세요? 아쉽게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또 이제 이따가 1시쯤에 좀 출발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예. 쭈루리님은 사시는 곳이 저 인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인천 사는 게 좀 나는 이제 합방 많이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전에도 주희한테 한번 얘기했었는데 인천연합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인천연합. 인천에 사시는 여자 BJ 분들 이제 좀 계시고 하면은 저도 이제 뭐 크루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약간 좀 동호회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주희유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오.
예. 주이유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주이유 같은 경우 이제 또 연세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효과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부끄럽게도. 자, 뭐 저 그러면은 이따가 한 시쯤에 일단 우리는 저 가는 걸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그리고 이제 그 흉가 갔을 때 이제 좀 방송 좀 괜찮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고 방송 좀 별로였다 하면은 맥도날드 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맥도날드 인식하시거든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면은 저 오늘 이렇게 그 가는 건데 방송에서 이렇게 다들 뭐 얘기하고 온 거죠? 본인 팬들한테. 네. 예. 자 그러면 두콩님 팬분들 혹시 계시면은 한번 저희 방송에 예 한번 좀 인사 한번 될까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 아까 전에 저 반별님이 인사했어. 아, 어, 맞아 맞아. 어 이게 인사가 오빠. 돼야 돼. 서로 간에 인사가 돼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루리님 팬은 오셨나요? 그 뭐지 아까 그 토카토카랑 꽃 뜨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무슨 오빠들 그 토카토카 칠칠이긴가? 예. 아니 이번에 춤을 진짜 잘 추세요. 아 맞아. 오빠 토카토카 아, 맞아. 맞아. 그 한림 예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춤 잘 춰요. 한림 예고가 저기 아니야 연 그 진짜 아이돌들이나 맞아요. 이렇게 스타들 걸출한 스타들을 이제 배출하는 곳인데. 네. 왜 방송 BJ 하고 계십니까? 저랑 닮았더라고요. 리액션도 아, 춤도 시키시고 뭔가 하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이런 화합을 좋아하는군요. 네, 화합도 좋아하고 이제 리액션 시키시니까 아주 고퀄리티로. 아 근데 한림예고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관심 분야들이 약간 좀 다 연예계 쪽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획사 들어가는 이런 얘기 하고 있을 텐데 친구들 중에 동급생 중에 가장 잘 된 친구 누구예요 지금? 르세라핌 김채원 같은 반. 같은 반이었어요? 네. 아 진짜? 네, 친하진 않아요. 친하진 아, 않아요. 친하진 같은 아~ 반이었다. 친하진 않다. 네, 연예인 이제 하는 친구들은 1교시만 출석만 찍고 가가지고 친해질 아~ 기회가 없어요. 르세라핌 김채원? 네 같은 반이었어요. 제이홉이 출신 아니세요? 아 그렇죠. 저도 제이홉이 저는 이제 공채 1기 출신이고 저 쭈루리 뽑히셨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쭈루리의 검님.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나 춤추고 예. 싶은데. 예, 예, 예. 아. 와 두콩이 매니저님께서 500개를 고마워. 아, 인사되네. 예, 예 인사되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계속 좀 얘기 좀 이어 나가자면은 그러면은 그 한림예고에서 이제 그 가장 잘된 친구가 가장 이제 동급생 중에 제일 최고 아웃풋이 김채원인데. 네. 그 연락을 취해본 적은 아예 없어요? 그냥? 오, 못 취해요 그냥. 아니 같은 아, 반인데 왜 친하지 않을 수가 있지? 출석만 찍고 가요. 아 출석만 찍고 간다? 인사해봤어요. 인사 안녕 이 정도 해봤죠. 안녕. 안녕. 아 안녕 정도. 네 안녕. 네. 그 잘된 친구들 보면 어때요? 좀 기분이? 부럽죠. 근데 저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나 진짜 나 거짓말 나 어제 이 친구 소비했었거든. 네. 근데 이 친구 방송이 약간 아니 썸네일들 중에서 수많은 역캠들의 썸네일들 중에서 가장 튀긴 하더라고. 아~ 하두리 존나 열악해. 아니 그 캠은 어디서 구한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서울 살거든요. 근데 엄마랑 약간 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지금 집을 나온 상태예요. 지금 아, 달빵 살고 있어서. 아 달빵? 네 달빵이 이제 원룸 달빵이라고 한 달만 살 수 있는 고시원 같은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아, 그렇죠. 그래? 아, 맞지, 맞지. 아, 원래 그, 방송하려면은 엄마랑 따로 살아야 된 게 맞아. 맞아요. 인정. 더 편해. 아, 저 진짜 힘들어요. 맞아. 맨날 욕먹고. 아, 왜? 아빠가 맨날. 시끄럽다고? 아, 진짜 너는 나 같이 살아서 피 말린다 맨날. 왜 집에서 뭐 다른 거 안 하잖아. 아 근데 이제 패턴이 막 다르니까 아 패턴이 달라서 패턴이 되게 다르고 아, 또 얘기하는 소리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쭈루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 뭐야 그 어머니랑 이렇게 다퉈가지고 바로 집을 나가버렸는데 네 가출을 좀 자주 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가출을 안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방송 수익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어 6대4로 들어요. 아 잠깐만 마마 엔터야? 아 마마 엔터! 아 그래서 마마 잠깐만 엔터였어. 아 이거 좀 너무한데? 제가 엄마한테 해준 돈이 1억을 넘었어요.
넘게 드렸는데 아. 계속 돈을 더 달라고 좀 아니 여러분 아 6대4가 말이냐? 와 조키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이거는 좀 어 그래서 조율하고자 나왔어요. 조율하고자 아. 조율하고자 뭐 8대 2든 월급 뭐 월급이 아니고 아. 한 달에 100만원 드리든 조율하고자 잠깐 나온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옛날 생각나네 나도. 그래요. 나는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너무 라떼는 같은데 좀 줄여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노래 어 아 고맙습니다. 야 쭈루미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네 보니까 분위기 참 좋으시대요. 아 근데 상황 자체가 뭔가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엄마랑 싸워서 달빵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캠이 왜 이런가요? 그러면 엄마랑 싸워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좋다. 네. 네. 왜냐면 시청자들이 들어갔을 때 되게 몰입되잖아. 어. 사실 이제 그 역행 분들 하면은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화려한 이제 좀 조명에다가 화사한 조명에다가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잘 꾸며져 있고 그런데 쭈루리 같은 경우는 완전 거의 뭐 진짜 그런 캠을 어디서 구했는지 난 모르겠어. 로지텍 웹캠. 로지텍. 어. 로지텍 웹캠. 2만 원짜리 쿠팡에 팔더라고요. 아 진짜. 야. 돈도 다 드리고 나왔어요. 2,300만 원도 빌려드리고 가전 제품 다 바꿨어요. 아 황태야 고맙다. 아 황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엑셀 표 좀 띄워주십시오. 추만 사발이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저기 그런데 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엑셀 네? 지금 하고 있는 경력직입니다. 그 경력직? 땡땡 클럽. 아 했었어. 네 땡땡 클럽. 어 무슨 세아 클럽? 클럽. 아 분위기 그룹. 네 경력직이에요. 오빠 어? 엑셀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치 이게 톡카톡이가 약간 엑셀 쪽에서 이렇게 있다 와서 그런지 경력직이라 그런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너무 막 방송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른데 이 친구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인사되네. 엑셀 표 띄워주세요. 아 진짜 너무 괜찮네. 아, 오빠 네. 어디 갔어? 오빠 띄워주세요. 아니 저기 쭈루리 씨 네 한림 예고에서 너무 좀 약간 쭈루리 씨 이름이 너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한림 예고가 약간 좀 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키 많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 그래. 키도 작고 나는 낫지요. 맞아. 하긴 맞아, 요즘 뭐 예 뭐 이렇게 연예인이랑 이런 것들 좀 이제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딱 그런 때니까 그럴 예? 수밖에 없겠네. 맞습니다. 아니 두콩님 같은 경우 는 그러면은 저 뭐 네. 원래 하던 일이 뭐였어요? 저 원래 카페 했습니다. 카페? 어?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쭈루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카페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 사장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알바. 아, 알바. 네, 알바로. 알바하면서. 네. 어. 그래요. 근데 그 저 이제 병 다 이제 그 치료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지금 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겸. 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네, 예 방송이 잘 풀리면 방송 쪽으로 바로 아 그쵸 당연하죠 바로, 바로 가야죠 이제 아 네. 그래 이제 두콩님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좀 우울해지네 엄숙해지네 발빵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네 야 나는 사실 처음에 나도 했을 때는 그때 저는 이제 집이 저는 이제 노래방을 했었거든요. 예, 노래방 맨 끝에 안 쓰는 방이 있어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그냥 방송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별풍선 없을 때 했어요. 아. 예, 맞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좀 노래방송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한 4개월쯤 되니까 엄마가 의심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너 방에서 뭐 하냐? 너 뭐 하고 있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고 막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다가 내가 자꾸 이제 배달을 그때부터 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노래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카운터 가가지고 금고에서 세배 갖고 그 돈으로 뒤에서 꽁쳐서 이렇게 그렇게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려와가지고 소파에 앉히더니 5만 쌍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갖고 와 나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내가 돈 벌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지. 4개월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통장에 찍힌 게 이제 별풍선이 제가 하고 있다 갑자기 나왔어요. 한 별풍선 받은 지는 한 두 달 좀 안 됐었는데 그때 한 400 얼마를 통장에 찍혔어요.
큰돈이죠 진짜. 예. 네.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가 너 왜 도둑질을 하고, 돈이 필요하거나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면 되지, 내가 언제 네 밥 안 사주든. 너 왜 이러냐 태훈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와 엄마 봐, 그래서 나 통장 보여줬죠. 이게 뭐야, 너 뭔 짓거리 하는 거지. 방송이라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몰라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런 걸로 시켜 먹는다, 나 돈 벌어 엄마, 이러면서 그때부터 엄마랑 그런 좀 얘기를 했었는데. 쭈루리님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얼마나 엄마 쪽에 이제 얼마나 좀 많이 이렇게 갔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2억 5천 정도 벌었는데 한 1억 넘게는 줬고, 지금은 카드값 다 빠지고 세금 내고 하면 500 정도 좀 안 되게 남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줬어요. 팔을 다 줬어요. 근데 이게 카드 달라 이러셔서. 아 진짜로? 네, 한 뭐 1억 넘 후반 정도 준 것 같은데. 효자예요. 효자예요. 저 여자예요. 효녀. 혹시 루리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 키워준 값 내가.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진짜로? 선배야. 아 역시 성지호 선배님. 아 이게 사실 또 부모님들이 이게 사실 또 이제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좀 보상 심리가 없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좀 이제 또 키워준 값을 대라 이렇게 좀 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좀 계시죠. 일단 루리님한테 딱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빨리 터세요. 네. 빨리 털고 빨리 나와서 독립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저는 집에 들어가고 그냥 100만 원씩만 드릴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줘도. 그래요? 네, 그죠. 충분하지. 용돈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좀 가는 걸로 하고. 네. 예, 자기 돈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좀 이제 온실 속 화초처럼 유복하게 자라온 주이유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 역시. 아니, 아니에요. 저도 되게 힘든 거 많았어요. 뭐가 힘든 거? 저도 진짜 힘들게. 어?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냥 귀싸대기 바로 말리고 그랬어요, 진짜. 귀싸대기 맞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연세대 갔는데 딸이? 맞네.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막 졸고 이러면 전 맞았어요. 진짜? 네. 진짜요? 혹시 어머님도 약간 음악 쪽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옛날에 그거. 트럼펫. 와. 축예대. 집안이 좋네. 축예대? 와, 진짜? 대박이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 66년생. 66년생? 야, 금수저네. 금수저다. 역시 주희는 딱 보면은 딱 그 얘가 좀 약간 좀 귀티 같은 게 좀 나요. 바이올린도 한 2억짜리라 그랬나요? 맞아요. 좋은 거 쓰죠. 근데 오늘 악기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 가니까 싼 거 갖고 왔어요. 왜? 귀신 없는. 혹시 뭔가 묻을까봐. 아. 귀신 옮을까봐. 귀신 때려 잡아야죠. 그니까 여기 때려 잡아준대. 저 해병대입니다. 군필 여고생이야? 무서워. 근데 겁이 많아요 저. 진짜 겁이 많다. 그래서 옷도 제가 좀 싫어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이제 갖다 버리려고. 만약에 기운이 안 좋으면은 갖다 버리려고. 전 소금 사왔습니다. 소금이요? 굵은 소금. 천일염? 아니 천일. 네 천일염 소금. 귀여워. 소금을 챙겨왔다? 가기 전에 뿌려야 돼가지고. 저는 귀신의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한을 풀어드린다? 네. 저는 쫓을게요. 쫓을게요. 저는 좀 겁이 없으신가? 그 겁 없어요. 아 진짜? 네. 겁이 없어. 귀신하고 얘기하고 올게요. 아 얘기를 한다. 이런 애들이 내가 제일 토끌 것 같은데. 우리 둘 토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제일 호들갑 오지겠더라. 이럴 것 같은데. 저거 봤어? 이미 접수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빙의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이제 1시에 이제 좀 출발할 텐데. 네. 코트야. 검은 옷 귀신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 어딘지는 이제 어디 가냐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들어갈 때도 이제 아예 그 장소 자체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조금 이제 유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몇 시죠, 랄프씨? 12시 27분입니다.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저희 한 15분 정도만 조금 더 토크 하다가 예, 그러고 가는 걸로 할게요. 밥들 먹었어요? 여기서 먹었어요. 아, 맞다. 아, 얘 또라이야. 솔직히 말할게요. 아,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내가 샤워하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 안에도 이제 그 인터콤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이렇게 빨리 왔지? 누구지? 했는데 이제 쭈루리가 왔다 그러더라고. 랄프가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나 옷 갈아입고 있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방에서 나가자마자 야 랄프야 오늘 방송 이렇게 켜야지 이렇게 하고 딱 문 여는데 뭐 라면 냄새가 존나 나. 아니 남의 집에 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채 배고파 갖고 바로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아~ 혼자서? 네. 삼양라면이었죠. 신라면. 신라면이었어요? 제가 끓였어요. 아~ 설거지도 했어요. 그래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고. 네. 컨셉 명확하네. 아 진짜로. 네. 배고파가지고. 아니 그 2억 5천 벌었다 그랬었나요? 2억 5천? 몇 년? 2년 6개월. 2년 6개월. 2억 와. 네. 진짜 잘 버는 거 아닌가? 잘 버는데 엄마 다 줘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집에서도 라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면 아니 컨셉 제대로 컨셉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방송하면서도 쭈루리 팬들이 진짜 제일 많이 써줬잖아. 와 감사합니다. 짱이다. 근데 난 내 문제를 알았어. 난 맨날 욕 받고 이러니까 안 터지나 봐. 아니 금수저라서 진짜 막 그러면 저는 막 참지를 못하니까 나가 뒤져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오빠한테 배워가지고 배웠다고 또 이렇게 좀 저기 나가 뒤져주세요 되게 고풍스럽게 욕을 하네. 나 뒤지세요. 딱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안 하는구나. 이 새끼 저 새끼? 아니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나가 뒤져주세요. 저는 좀 다른데 우리 좀 루리님이랑 좀 저랑 좀 이렇게 뭔가 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긴 해.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좀 헝그리 정신이 있네. 아 진짜로. 마멘토. 네. 마멘토. 여기다가 인천도 살고 있고. 제발 더 욕해주세요. 네, 욕해드렸습니다. 아줌마. 아 근데 꿈이 저기 루리 같은 경우는 꿈이 저기 BJ는 아니었잖아 애초에 처음에. 원래 이제 연예인 하고 싶어서. 연예인. 제가 공채 출신이거든요. 근데 1차 붙었는데 2차는 떨어졌어요. JYP? 네 JYP 2차는 떨어졌어. 공채 몇 차? 저 10기였을걸요? 10년 전에. 난 공채 1기였어요. 아. 선배님. 네 그때 한참 원더걸스 텔미 만들고 있을 때였어. 텔미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지 나는. 그거 공개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조금 약간 동기부여 해주려고 얘네가 이번에 원더걸스라는 애들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데 나 그때 들었을 때는 아 뭐 이렇게 존나 촌스럽네 속으로 생각했었어. 근데 겉으로는 너무 좋은데요? 뭐 이랬었지. 와 근데 그렇게 잘 될 줄이야. 그니까요. 대박나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텔미. 그니까 나는 21살이었죠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은 동기가 이제 윤두준, 장우영, 그리고 고구하라, 그리고 또 백예린. 난 백예린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라. 아니 난 백예린이 제일 나는 노래가 너무 좋잖아. 백예린 노래. 음색도 너무 좋고 그 친구가 그때 이제 UCC 항상 한창 열풍일 때 아주 꼬맹이일 때 리슨 불러갖고 그랬었거든. 그때 목소리 좀 허스키한 애였는데 야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어떻게 저 리슨을 저렇게 잘 부르지 했었는데 나중에 백예린으로 이렇게 데뷔할 줄 진짜 몰랐지. 그 중에서 이제 나만 나가리 됐네. 그래도 지금 방송이 잘 되시니까 그런가? 맞죠. 유명해졌어요. 맞죠. 아 옛날 생각나네요. 예 이게 뭔가 이렇게 BJ란 직업 자체가 워낙 허들이 낮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처음부터 BJ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안 돼서 약간 좀 이쪽으로 좀 빠지는 그런 경우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잘 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로. 아프리카 BJ 출신 중에서 최고 아웃풋은 내가 봤을 때 찌양님 같아요. 맞아. 구독자 수 얼마 전에 800만 찍었다 그랬나? 알 거야? 찌양님. 800만? 미쳤더만. 예, 영향력이 찌양님. 예. 풍자님. 풍자님도 엄청 지금 엄청 잘 됐지. 아 풍자님 예전에 청라 살았었는데 진짜? 24시 카페 저기 브런치빈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자주 오신다 그랬었는데 그때 한번 마주쳤었는데 그땐 별로 이제 유명하지도 않으시고 그랬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좀
내가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갖고 약간 좀 아는 척하기 좀 그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풍자 살롱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게스트 섭외가 왔었는데 깠어요 제가. 그때 어떤 인연으로라도 조금만 이어갔으면은 어땠을까. 예. 사람이 이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 몰라 사람이. 맞아, 진짜 사람을 몰라. 맞아 맞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지금 방송적인 고민 있습니까 세 분? 오래 하고 싶은 게 저 목표죠. 오래 하고 싶은 게 목표죠. 오래 하고 싶은 거? 네. 아 그럼 제가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 내가 지금 13년 했거든요. 와 진짜 오래됐다. 24살이자 그래가지고. 와 예. 13년 이 나이. 아 내 나이구나. 근데 역햄 수명이 이게 진짜 정말 그죠? 길기가 힘들지. 올해 온 분 내가 알기로는 박가린이 대박이지. 박가린도 지금 14년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다. 예, 그쵸 그쵸. 대박. 야, 풍자 학고일 때 카페에서 코트님 본 적 있다고 풍자가 얘기해 줬었는데 그때 아는 척을 할 걸. 씨발. 아, 씨발. 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바로 다시 잡으려고. 예. 뭐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좀 낮아서 아는 척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예, 좀 친절하게 좀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풍자랑 친해져서 뭐 하려고? 뭐 하겠냐? 유튜브 뭐 하나라도 찍어놓고 그랬으면 나중에 역주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좋죠. 아는 것도 많고 아무튼 견문이 넓을 테니까. 풍자님 아예 지금 BJ 아예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예 안 하죠? 그 안 해요. 아, 유튜브 라이브. 근데 나는 좀 이렇게 겨냥하는 얘기는 아닌데 왜 잘 되면 아프리카를 떠날까? 근데 그거 나 후회하던데요? 어? 후회한대 그거를. 아, 진짜요? 떠난 거를. 아,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던데. 에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도 척을 지고 싶지 않은 거지. 아 그런가? 영향력이 워낙 또 많고 좋고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어, 아니 후회됐으면 진작 오면 되는 거고 올 때 아프리카는 두 손 반겨 어 반길 텐데. 맞지. 어, 그래. 근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짓궂게 탈아프리카는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 나왔었어요. 예. 네. 잘 되면 다들 아프리카 안 떠날 거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일 먼저 떠날 사람. 아, 전 바로 떠나려고요. 아, 진짜요? 예, 예. 아예 장난이고. 아,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코트님 못 떠나요. 아, 맞죠. 다른 데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이 몇 분이죠? 35분이죠. 35분.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조금 일찍 준비해서 이제 좀 떠나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이렇게 해서 옮겨보도록 할게요. 원래 1시에 가긴 해야 되는데 바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또 차 이동하면서 계속 또 토크하면 되니까. 귀신들 이제 좀 슬슬 출근 시간이 됐으니까. 예, 예. 희위고. 예, 예, 희위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랄프가 이 오늘 가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예, 얘기를 다 해줄 거예요. 저도 아예 못 들어서 사전적으로. 난 여기 하지 말자 그랬었거든, 사실. 나 진짜 뭐 밑밥 작업 까는 게 아니라 나 여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기를 해버렸어, 랄프가. 다녀온 사람들의 말로는 이게 되게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 네. 자세한 거는 이동해서 좀 랄프한테 설명을 좀 듣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라시는 하나면 되냐? 그지? 안녕하세요. 다섯 명이서. 아, 우리 의사 선생님. 아니 저기 치과 원장님. 안 그래도 충치 있는데. 치과 원장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예. 임플란트 할 때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저장해 놨습니다. 예. 와. 공개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공개해도 됐잖아.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와. 네. 아니, 노래하는 코트 방송을 본다 그래가지고 치과 협회에서 뭐 제명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담한 곱빵이 보고 싶어서. 코트야, 의사 형님 곱빵이 DC 없나요? 뭘 보고 싶다? 뭔 말이야? 장기자랑을 보고 싶다. 장기자랑? 아 그럼 우리 여러분들 뭐 급하게 갈 필요 없이 조금 더 그러면은 뭐 바이올린이나 희유 바이올린도 좀 소리도 듣고
그 저 두콩이는 뭘 잘해요? 저는 지금 좋댔습니다. 준비한 게 없는데 춤춰요. 춤을요? 춤 영상 있던데. 예.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분 한 분 장기 자랑 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네. 예. 가겠습니다. 주유. 근데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쭈루리는 저기 전공 자체가 댄스였잖아. 저 연기인데. 연기요? 네, 연기. 연기 보자. 연기 한번 갈게요. 아, 좋다. 아, 근데 연기인데 댄스를 더 많이 했어요. 연기 좀 포기하고. 그러니까 댄스부를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심사위원이 연기과로 가세요. 이러고 연기를 보내버렸어요. 아, 연기는 배운 적은 없. 아, 배우기. 배운 적 있는데 그냥 대충 배운 거고 춤을 좀 더.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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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하고 있잖아. 응? 진행시켜. 아니 형님. 모르세요 이거? 몰라요. 아예 모르네. 이거 아, 그런 거 맞죠? 갑자기 뭐 어디까요? 몰라요. 아, 연기 한번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내가 굉장히 좀 연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요? 예. 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 그 쭈루리의 댄스를 한번 쓱 보고 갈까요? 아, 좋아요. 유연성을 한번 코트 카페에 올렸었거든요. 한번 그럼 끄떡 하면 다리 찢더라고 보니까. 예, 유연성. 네.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죠? 그 저 목에 좋은 캔디. 하나만 먹어. 와! 왜 이렇게 미쳤다. 진짜 이거는 뭐야? 왜 이렇게? 우와! 와! 이거 하나 보여줄 수 있고. 야! 90 그때 90도 다리 꺾기 했었을 거예요. 90도. 와, 진짜 이거다. 진짜 오. 진짜 와, 개쩐다. 그러니까. 개쩐다. 그럼 저기 그 약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도 좀 방귀 뀔 때 좀 아, 예. 시원하게. 아니 뭐 하체가 좋으시네. 달렸네. 운동장 많이 짰어서. 근육질이네. 아, 좋습니다. 다리 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 이거? 다리 치려면. 허벅지? 자, 그러면 춤 랄프와 저기 그 도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토카 토카 틀어도 되나요? 뭐 아우 그런 거 말고요. 예. 나이도 높은 걸로. 와. 이거 왁킹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왁킹으로 아예예 보여드릴게요. 뭘로 해드릴까요? 이야, 치우네. 춤을 다 외웠겠네 그러면. 프리스타일로 잘 쳐요. 프리스타일로. 아, 프리스타일? 예. 야, 나 그거 쇼츠에서 그거 비 그거 하는 거 봤는데 존나 멋있더라. 비 그거 뭐죠? 아, 그 깡? 아니 그 정지훈 그 저기 있잖아 그 스우파 멤버